모든 메인 에피소드를 클리어하면 다음 회차 플레이에서 배틀 중에 오메가몬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워그레이몬과 메탈가루몬이 같이 배틀에 있을 시에 변신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걸 이용한 플레이입니다. 이 오메가몬을 이용해서 스토리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온몸이 항상 활활 불타고 있는 화염 디지몬. 전투 시에는 손에 닿는 것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안드로몬, 전신이 기계로 된 사이버 구형 디지몬이다. 수많은 디지몬 중에서 최강이라 일컬어지는 완전체까지 진화했다. 기본 공격이 안 죽어도 오메가몬은 두 번 연속 행동이 가능합니다. 전개 죽여! 털먼, 눈높이 깊은 산속에서만 산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디지몬으로 원래는 싸움을 싫어하는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 내가 파이라도 생각한대. 우리가 다른 보기준 레오몬, 정의의 마음을 가진 자존심 강한 디지몬. 필살기는 야수 주먹이다. 아르루텐은 한 번에 죽지 않았고 슈퍼 카운터가 발동되어 반격을 맞았네요. 이럴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진심을 씁니다. 진심을 쓰게 되면 공격력과 방어력이 2단계가 상승하죠. 이때 가루르 캐논을 쓴다면 돌아갈 수 없다. 소용없으니까 썩 나와. 너희들이 안 나오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 농담이 아니야. 어떡하지 파당몬. 우가몬,
화를 잘 내고 뭐든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난폭한 디지몬. 오메가 블래스터는 궁극기답게 진심을 쓰지 않아도 무진장 강하네요. 다 망했잖아. 저 녀석들이 나한테 다 덤비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온다! 아, 그만! 진화해! 미안해, 테이라. 너희들을 집에 돌려보내주고 싶었는데. 애들 힘에. 이런. 얘들아. 늘 가만두지 않겠어. 천사의 성! 편의점이잖아. 우리먼 깊은 땅속에 살며 굴을 풀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디지몬. 날카로운 두더지 강력 회전으로 적을 물리친다. 베이트몬 있잖아. 쟨 엄청 머리가 좋은 디지몬이야. 베이트몬, 어떤 기계든 놀라운 머리와 뛰어난 실력으로 고쳐내는 완전체 디지몬이다. 안 죽어도 상관이 없죠. 이외 행동이 있으니까요. 어? 내가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 오메가 블래스트 정말 강하네요. 사라지고 싶지 않아. 난 이 세상의 스타라고. 스타는 영원한 거란 말이야. 저 뭐지? 한 번만 더 실패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지. 미오투스몬, 매우 잔인하고 교활한 마음을 가진 디지몬으로 필살기는 어둠의 채찍과 악몽의 발톱이다. 오, 허들이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진심 버프를 건 상태입니다. 이 녀석은 또 뭐지? 지시, 오메라, 다친 자는 비켜! 날개보다는 큰 코다, 진짜! 그냥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데블 드라몬, 붉은 눈의 악마라 불리는 용모양 디지몬. 오메가몬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절대 완전체 디지몬으로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큐토스 브레스 5482. 가이아포스 상승 때문에 3750. 스타라이트 익스플로전. 스타라이트 익스플로전 약 3100. 오메가머니 그레이소드 맥스 데미지 플러스 전체 공격. 뮤티스몬인가? 하지만 저 덩치는 완전히 악마로군. 일단 이 베놈 뮤티스몬이 굉장히 체력이 많아요. 먼저 절대 완전체로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븐 헤븐즈! 이끄죠! 아리가또! 가이아본! 세 명 모두 평균 2000. 이건 정말 코딱지만 하기도 하네요. 오메가몬은 어떨까요? 먼저 버프 없이 해보겠습니다.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코딱지만하게 느껴집니다. 버프 없이 오메가 블래스트. 예상기로 두들겨 봤는데 정확히 9172가 나왔습니다. 이제 진심을 걸어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죽어버려서 데미지가 두 개가 뜨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33,000을 훨씬 초과해버리는 클라스야. 메탈 시드라몬, 전신을 디지몬 세계 최강의 금속으로 감싼 절대 완전체 디지몬,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속도를 갖고 있다. 이거나 받아라, 용의 권물! 베논 묘티스몬보다 체력이 더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심을 걸고 오메가 블래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반이 남습니다. 상당한데요. 하지만 그 말은 한 대 더 맞으면 끝난다는 말과 똑같죠. 우리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 메탈 가르몬! 저 녀석을 물리치고 디지몬 세계의 위기를 구하는 거야! 설렁포! 드라 방송! 드랑카! 비에몬, 신출 귀몰한 절대 완전체 디지몬!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이럴 수가! 절대 완전체가 두 마리나 덤볐는데도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피에몬도 절대 완전체라며! 똑같은 절대 완전체라도 난 이 모습으로 진화한 시기가 훨씬 이르거든. 겨우 이 정도 실력으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야. 사천왕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압도적이었지만 특히 피에로몬은 더 그랬죠?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비에몬은 오메가몬과 마찬가지로 2회 행동을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전투가 될 것 같죠? 그건 오메가몬이 아닐 때의 경우입니다. 이쯤 되면 오메가몬은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너무! 아포카리몬,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디지몬. 아니, 이 물체가 디지몬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필살기는 모든 것을 무로 만드는 암흑지대. TV판 마지막 보스. 넌 오메가몬한테 얼마나 견딜 수 있겠니? 압도적이란 건 너무 허무한 법 아니겠습니까? 진심의 오메가 블래스트. 3분의 1을 깎네요. 그리고 2회 행동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3분의 1이 남았죠. 옆에서 구경만 하기도 좀 그런 것 같은 바이크몬은 궁극기를 써봅니다. 보스는 패시브로 인해 자동 회복을 하지만 그 수치는 쥐구멍을 찾게 만들고 공격도 해보지만 쥐구멍을 하나 더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죽게 되죠. 너다! 갔네, 싫어! それで勝ったつもりか強がっても無駄だそうかな我々は滅びるしかしただでは滅びんぞ貴様らをこの世界を巻き添えにしてくれるわ何見るがよい究極の必殺技グランデスビッグバーン自爆しやがった僕たちこれで終わりか終わりじゃない終わりなもんですか終わらせない終わってたまるか絶対にだって私たちには明日があるから방금 그건 뭐지? 폭발은 어떻게 된 거야? 히치바이스의 힘이 폭발을 봉인해버린 것 같아 얘들아! 끝냈구나! 그래 성공했어 너희 정말 대단한 녀석들이야 그래 이제 알았어 그럼 우린 이긴 거야?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세상의 멸망도 무사히 막은 거지 뭐 응!